옛날에 왕자님이 살았대요. 그 왕자님 이름은 네, 당신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면은 자, 일단 여러분 박수. 아이솔레이션. 네, 망랭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망랭 라이브의 병관 찬입니다. 크로스. 네,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 인형 아닌가? 아니 그뭐 연극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인형극? 인형극.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어요. 어우, 오늘 저희 그 시상 모습 보셨나요? 되게 즐겁게 하고 왔죠. 아우, 생각보다 떨리던데요? 아, 떨렸어. 제가 딱 추는데. 제 1회 시상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주는 상 이름 너무 웃겼어. 손해배상. 치명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심장을 부셔서 손해배상이요.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저는 수상하신 모든 선배님들, 동료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둘이서 켰다가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또좀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키게 되었어요. 맞아요. 병관이가 되게 귀염귀염한 아이템들을 많이 착용하고 왔네요. 이제 너한테 물려줄게. 저한테 물려주는군요. 뇽! 안 어울리는데, 나랑? 형만큼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야.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또 저희 둘만 하면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망랭 라이브의 게스트를 네. 한명 모셔봤습니다. 게스트분이 굉장히 좀그 설레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자, 선착순 한 명입니다. 누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을의 공과적이네요. 오. 자. 망랭 라이브에서. 네, 마티형 망랭 라이브. 망랭 라이브 네. 맞습니다. 망랭 라이브 맞습니다. 네, 망랭 라이브 찾아와주신 킹 와우 씨.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네. 좋네요. 좀 어려진 것 같네요. 얼마나 좋아요? 24% 24% 24%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네? 24% 몰라요? 아, 네, 노잼이네요. 네, 다음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처럼 스쳐가는 시간을 가지 마!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화면 조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아, 잠시만. 와. 아, 잠깐, 이거 좀더 눕혀야 돼. 한 천장 돌아서. 어, 예. 반대요, 반대. 조금 더. 오케이. 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 병터 스트레인지. 네. 네, 오늘은 아쉽게도, 아, 잠시만요, 지금. 아쉽게도 오늘은 네 명밖에 안 왔고요. 네, 마지막 게스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람처럼 스쳐내. 자, 누가 시끄럽게 합니다. 왜 나 숙제 안 해주나? 기다리다 죽을 뻔했네. 기다리다가 죽을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셋! 투! 비어요.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뭐야, 웃어놨어. 귀엽죠? 지방인가? 지방. 365 지방. 지방이 아니야. 지방. 사모예드 아니야, 사모예드? 아니야, 이거. 괴물이야, 괴물. 괴물? 괴물? 물개 반대로 괴물. 네, 그렇습니다. 에이스 다섯 명다 묻혔습니다! 사실, 제가 그 타이틀은 망랭 라이브라고 했지만, 사실 망랭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왠줄 아세요? 망랭 라이브 뒤에 보시면은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었고, 그리고 고민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막냉 라이브? 막냉 라이브가 뭐야? 막냉이들 라이브? 막냉이들 라이브. 막내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냉 라이브라고 이제 타이틀 했지만 바로 느낌표, 물음표, 그리고 고민하는 표정의 이모티콘. 아니, 막내들도 있잖아요, 댓글에서. 아, 댓글에서. 당연하죠. 바보야.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바보입니다. 지금 댓글에 세윤이 볼 꼬집어 주세요라고 왔는데 바로 꼬집어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세윤이 형이 요즘 저한테 귀여워. 코도 한번. 머리 색깔이 되게 많이 빠졌네. 아, 네. 머리 색깔. 제가 조금 세윤이 형 베이지색으로 머리가 살짝 뽑히고 같은데. 아, 옛날 그 선장 때 주니 머리 같은. 아, 거. 내가 옛날 이랬지. 그 머리를 이... 컷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 감아주면 아... 컷하 돼요. 오늘 한번 컷해 볼까? 아, 괜찮아. 바로 이렇게 손 까주시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에이스 우리 왕따 시키지 말래요. 아, 에이스 막 우리끼리. 아, 마음이 안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따 따라하냐. 따라하냐. 우리 개구리가 놀아. 댓글이 안 보여서 나 내 모니터 화면을 가져와요. 왕관 애교해주세요. 뿅뿅뿅 뿅뿅뿅. 중국수 있잖아요? 그냥은? 물개가 너에게 간다. 아짱. 진짜 애교가 일치 월장이다. 아, 그럼요. 너몇 번? 저는 몇 번이었지? 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장난 아닌데 진짜 요즘에? 저 애교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물 이거 보면 이제 이거 보면 약간 15살인 줄 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15살 김병관입니다. 하. 너도 발전해야 되는 건가 이거? 그래서 아니 애교를 안 넣어도 되겠지 이제? 그러죠. 괜찮았어. 더 많이 해. 뿅뿅. 팬분들이 너가 애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4시간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지. 나도 어떻게 살아봐. 그치. 형은 좀 해. 아니야, 더 해. 동훈이 형 하면 잘해. 형 꿈속에서 돼. 동훈이 형 하면 잘해. 맨날 해. 오늘 박준이 장벽 당할 거 아니야, 여러분. 네. 그냥 다 해. 저희 V1이 끝나고 과연 준이 형의 모습은 어떨지. 준이가 요즘에 저를 완전 갖고 놀더라고. 아, 뭘 갖고 놀아요? 어떻게 갖고 놀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준이씨. 네. 댓글.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네. 아, 좋아. 아, 이미 내가 말했었네. 오늘 저 때문에. 저, 저번 V 때 말했어.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오늘. 네네띠. 오늘, 아, 맛있는 거 먹었죠. 네, 오늘 비빔면. 아, 그니까, 다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일단은 딱 헬스 갔다 와서 딱 집에 왔는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 방에서 준이 형이 먹고 있더라고. 그 좁은 방 안에서. 아, 뭐 호록호록 소리 안 해. 어, 뭐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0.2평 되는 얘가 그 물건들이 가구가 있으니까 되게 좁았고. 우리 방 진짜 좁잖아. 어, 나와 있는 그 좁은 데서 뭘 먹었어? 그 나머지 멤버들 자고 있다고. 아니, 왜 자고 있어서 시끄러울까 봐. 딱 먹고 있었는데 잘했어요. 형, 아, 뭐야 왜 여기서 막 어디서 시켰어? 다른 사람이 이제 준이 형 다 먹자마자 이제 아저씨 다시 그 거기 가자마자 다시 배달하고 동훈이 형 일어나서 뭐야 어디야? 딱 이러더니 또 시켜서 아저씨 오늘 세 번 왔다 갔다. 두 시간 만에 아저씨가 똑같은 브랜드 이제 배달 아저씨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아.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시켜가지고 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진짜 찬이랑 찬이의 도움으로 한 10분 만에. 아, 찬이가 먹어줬어요? 아, 조금 먹어줬어. 10분 만에 좀 흡입을 해서 오늘 좀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 근래 배달 음식 중에서 진짜 가장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좀 매웠어요. 양이 진짜 많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켰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분홍한 그리고 분홍 블랙의 의상도 이렇게 쫙 빼입고 스케줄 이렇게 잘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인사하려고. 이제 또 시간이 늦었잖아요. 굿나잇 인사 겸 이제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큐. 자, 다 같이 그 뭐야 이 잘자라는 그거 한번 해주고 하트도 날려주시고 뿌리도 해봅시다. BK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more.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경과에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게? 떡볶이 먹고 싶어. 뭐 뭔지 모르세요? 떡볶이. 굉장히 짜가시네요. 어떤분이 셀럽TV에서 남주 선배님 오랜만에 봤다고. 네? 맞아. 남주 선배님 동훈이
동훈 씨의 섹시 댄스밖에 떠오르지가 않았대요. 아, 네,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글라스를 껴주세요. 또 그렇게 그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뭔가 깜짝 놀랐어. 되게 재밌다. 선글라스 끼면은 안 까먹죠. 아, 무슨? 아, 진짜 찬이. 아, 아사티 나타도 끝났네. 자, 병마다 윈트의 윈트래 윙크해줘. 우리 개무리가 대신할 거예요. 윙크. 아,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나? 오늘요? 오늘? 아, 재밌는 일 되게 많은데. 있었어? 아,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데. 그냥 시상식 제일 재밌었어. 시상식? 응. 시상식 재밌었지. 시상식 그... 아, 뭔가 셀럽TV 스태프들이 우리만 보면 무서워 계속. 아, 왜 이렇게 너무 웃으셔. 말만 하면 웃으셔. 아, 민망해. 박준이 이목구비 내 미래를 노려다. 아, 오늘 그 팬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너네 얼굴이 제일 재밌어. 진심이십니까? 우리 얼굴이 제일 재밌대요. 정말로 저희 얼굴이 가장 재밌었어요. 저희 얼굴 재미없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더 재밌어요, 저희는. 너무너무. 뭔가 뭐 할 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걸 하면은 팬분들이 이걸 보는구나 생각이 들면 너무 재밌죠. 저희는 무대가 재밌죠. 그렇죠? 무대가 라이브로 가면 최고죠. 아, 맞다. 어제 스트리밍 했었는데 자만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니, 자만식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동훈이 형 말씀하십니다. 자, 동훈이 형 말씀. 네, 말씀하십니다. 어, 예. 눈에 바로 레이저 썼어? 레이저 썼어? 본인이 끊으실 때는 바로 그냥 다 끊어버리시더니. 여러분 레이저 보셨어요? 보셨죠? 시행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내 시행세 가라! 자! 여러분. 와, 내가 마블로 보내야 돼. 비전이었어, 거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웃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에이스 얼굴이 코미디 빅리그지. 저희요? 저희 얼굴이요? 저희 얼굴이 코미디 빅리그래요. 정말 재밌습니다. 익스트림 레이저 봤어요. 익스트림 에이스 봤냐고요. 익스트림 에이스 봤죠. 어제가 5화였네. 아, 나는 네, 우아했어요. 형 목소리가 정말 형 목소리가 정말 우아하다. 우아해. 와씨, 네. 익스트림 에이스를 촬영하면서 무슨 느낌이었어요? 약간 잠에 덜 깨 있었어요. 계속. 아, 이게 뭐 번지점프하니까 잠에 안 깨서. 네. 아, 그럼 반 수면 상태로 번지. 네. 그래서 뛸 수 있었어요. 아, 그 아니었으면 못 뛰었죠. 짚라인 탈 때도. 네, 짚라인도 그냥 거의 눈 반쯤 감고 웃던 것 같아요. 나는 아, 그거 이름 생각났어. 우드로드? 아! 현관이 더 쌤 틀린 거 봤지? 더 쌤 무슨 더 쌤? 아니, 그... 아니, 형 1차로 틀렸어, 1차. 143, 142, 1차로 틀렸어. 여러분, 더 쌤을 틀린 게 아니라 숫자를 기억을 못한 거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반장했습니다, 반에서. 저 고등학교 반장 부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에 20명밖에 없었죠. 조용! 20명이라니요. 조용! 자, 우리 동훈이 형. 우리 동훈이 형. 아, 네네, 조용히 해야죠. 네, 동훈이 형. 말씀하세요. 아, 네. 동훈이 형이 왜냐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런 거, 공중에서 하는 거. 어디서?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반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어, 잠깐만요. 진짜 왜 그래? 준이야, 88 더하기 29는? 88 더하기 29야? 오. 110? 127. 어? 아. 120? 아! 117! 아! 117.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댓글에 있어서 읽어준다. 아, 그래요? 자, 킹 와우. 39 곱하기 21은? 39 곱하기 21? 아니, 그거는 이거 있어. 이거, 이걸로 되잖아,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해야 돼, 이거. 자, 39 곱하기 21. 5. 일단. 4. 아니. 3. 2. 예, 오케이, 땡. 근데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선생님. 오케이, 찬씨, 48 더하기 64는? 48 더하기 64요? 120. 112. 오, 빠르네. 왜 우리 무덤을 파는 거야? 찬이 숫자네, 숫자. 형이 IQ가 138이니까. 말합시다, 말합시다. 수학은? 살짝 더 빨라서 한 148. 수학은? 수학 잘하시는 분. 여러분! 수학자분들한테 맡기고.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신없게 해가지고. 자, 그럼 애교 릴레이 그 댓글 있으니까 애교 릴레이 한번 막 하시죠. 그만하지. 죄송한데. 자, 애교 릴레이. 준이 형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동훈 씨부터. 큐. 굿.
미용? 어? 냄새 미용? 냄새는 뭐야? 진짜 떴어. 아 근데 나 진짜 아 이렇게 나 팬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하필 100만 나는 거의 뭐 전기 걸 들어본 줄 알았어. 잠깐만 나 무슨 광파된 줄 알았어. 광전된 줄 알았어. 다 맞고 하트브레이커야? 네, 하트브레이커였습니다. 아 여러분, 에이스가 사실 우리 초이스들 때문에 애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제 에이스가 어떤 애교를 할 때 우리 초이스분들이 좀 가장 이 심박수가 오르시는지 반응이 좋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심박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멤버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보기 싫어도 오를 때가 있어요, 심박수. 아, 그럴 수 있죠. 분노의 심박수. 근데 그건 묻지 않을게요. 정말 보기 싫은 거 뭐 좋은 거 상관없이 가장 본인이 이 멤버의 요 애교를 봤을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 그 분노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애교하면 좋대요. 어떤 아 진짜요? 네. 애교 다 좋아. 아, 진짜. 살짝 웃을 때 뭐 얼굴만 봐도 여러분 분노의 심박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초이스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말씀밖에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직접 눈앞에서 보여줘야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 나오죠.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나 좀 디테일하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눈앞에서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듣고 해드린다는 거죠. 필요하냐? 들어가 싸우고. 존재가 애교야. 준이야 나 잘못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핑크색 두 분이 요주의 인물이고. 왜? 그럼 저 왜요? 커터 요주의 일단 들어가서 아, 요주의 인물이고 오케이. 여기가 그 만약에 불났으면 기름이야. 아. 여기가 없으면 그냥 그 살짝 조그마한 불씨인데 아, 바로 기름. 이제 요거 그 순천 스타일로 싹 들어오면 이제 바로 다 끝나버려. 순천 스타일? 순천 스타일 뭔 스타일이야? 나는 넌 행복하냐. 그치. 자 여러분 그 주세용 애교. 주세용 뭐예요? 주세용. 아 이거 나 미스나인 그때 했는데. 주세용? 자 준이 아 그거 그 애기 목소리 나 그거 했던 거 같은데? 주세요? 절대 말하지. 아 이거 약간 그렇게 오버로 하면 돼. 버전이 있어. 살짝 주세요. 아 약간 그 애기 스치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시 찬 리도전 시작. 주세요. 어 난 못하겠어. 아니야 이거 주세요인데 여기 수염이 하나 잘했어. 아유 큰일 났네. 형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애인데 기억이 나는 찬이라고! 아니!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다고! 아, 아, 너무 웃긴 진짜! 좀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아, 자, 오케이! 그러면은, 킹 와우 가시죠. 그럼? 아, 예, 그 대신, 킹 와우는 내가 보기엔 햄버거. 댓글 보니까 햄버거 애교가 최고래. 햄버거. 아, 햄버거! 그치, 그 뭐지? 햄버거 애교가 뭐야? 그거, 나. 띠둥 보고 따도 돼요, 띠둥! 이거, 이건. 아. 시범, 형! 시범이야! 진정한 시범! 아, 시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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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내가 많이 시켜놨어. 아,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시범! 접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 세윤이 형, 고! 아, 다른 주에 그거 하자, 다른 주에 이거. 다른 주에 뭐야? 지금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형, 이게 항상 그 댓글에 있어요. 세윤이는 존재 자체가 아니고. 아. 우리. 나 형이 그때 주세요 했을 때 내가 띠드버거 했나? 맨 처음 어렸다. 그게 그 패러다이스에서 했던 거라는데 기억을 지웠다.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초이스 여러분한테 진짜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다 하는 애교 딱 보여주신다고 딱 하나씩 그럼 하나씩 바로 가시죠. 네 준이부터 해보죠. 준이 형 준이부터 먼저 해보죠. 애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애교 하나씩 키고 이게 뭔데? 이게 그 유명한 애교 머리띠야? 그리고 우리 팬사인회 아이템이 아 저희가 그 팬사인회에서 받은 거 다 모아두거든요. 팬사인회 제가 무슨 애교를 해야 되죠? 본인이 한번 하시죠. 내가 이 애교 한 방으로 오늘 초이스들을 다 밤새워버리겠다. 이 애교 한 방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빅사이즈 3,900원짜리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더 높은 카페인을 초이들에게 드리겠다. 이런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나도 해볼게. 야, 아직 안 끝났어.
방송사고 방송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이지 마세요. 끝났잖아요. 자, 제 손을 잡아보세요. 박준희님이 퇴장을 했어요. 양면이야. 어, 남았어요? 아, 이거 어, 세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이게 방금 오고 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박준희님이 퇴장을 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잠들었네. 잠들었네. 이걸 자리 바꿔줄까? 아, 이렇게. 아, 형, 잠깐 자리 좀 바꿔줄까? 왜? 아 진짜 여기 앉으면은 준이 형 진짜 애교 잘했었어. 아 싫어. 한번 여기서 잘했었어. 한번 일로 와. 아니 아니 내가 차이 집중받고 해야 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빨리 가. 세윤이 형 자 하나. 오케이. 요즘에 머리 감다가 터득한 애교 있고. 어 참신해. 아 어, 벌써 좋아. 해볼게. 어 이거 진짜 이상해. 진짜 얼굴 진짜 빨개져. 아 장기해 맞지. 얼굴 진짜 이상해. 내가 지금 장기하다가 아니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웃는데 그냥 계속해. 이상해 이상한 사람. 와 아니 왜 이렇게 끈질겨. 나한테 이거 약간 집에서 엄마한테 약간 맛있는 거 해달라고 했다 형이 이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 머리가 잠깐만. 아, 잠깐만 뭘 원하고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이렇게 해. 왜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세이드가 진짜 진심 댓글 올랐어. 지금 못 보겠어 한 다섯 명 있어. 와? 그니까 진짜 세이드가 좀 무서웠어 방금. 아, 얘들아 못 보겠어 있었어. 네 이제 빨리 마. 어? 야자 타임 한번 해드려야 돼? 조용히 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너무 잡스기 정말. 와 광규찬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어 장난 아닌데? 아 시작한 줄 알았다. 한번 해볼 어때라는 아니, 아니 일단 킹 고문 씨 애교 한번 일단 해주세요. 아 일부러 잘 못하려고. 아니야 우리 애교까지 하고 야자타임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 진짜. 아예 그냥 앉아봐 가지고 야자타임은 그냥 본격적으로 야자타임 라이브라고. 야자타임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뭐냐? 아주 그냥 눈에 아주 그냥 그 증오가 가득했어. 좋아 좋아.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 나는 그런 어떨 게 없을 것 같은데. 나 나이가 중간이어가지고. 자 눈에 신들이 가득했어. 동훈이 형 애교 보여주시죠. 이거 해야 됩니까? 동훈이 형 뭐하세요? 빨리 애교 보여달라니까. 동훈이 형 동훈이 형 애교 보여주세요. 아 혼나고 싶어. 자 레고. 하나, 둘, 셋. 와, 이 형 진짜 고단수다. 왜? 이미 전에서 제가 애교라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어. 아, 어떻게 알았어? 아, 정말 고단수다. 와! 와! 와, 깜짝이야! 와! 영화 국선 봤을 때만 놀란 것 같아. 국상회를 좀비 아저씨 나올 때마다 놀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에이스 VM을 둘, 셋 나눠서 무조건 킬로 갈게요. 네, 아, 다섯 명이니까 그냥 거의 아, 네 어쨌든 웃는 소리가 본인 얘기하고 왜 웃는 소리 좀 넘어가려고 해요. 요즘 팬들 사이에서 글 많이 올라오는 게 뭔지 알아? 에이스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그 진짜 많이 올라와. 네 오케이. 형 아직 안 했죠? 아 건강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형이 한번 리더의 영광이 한번 해봐. 영광이 물 한번 떠와봐. 영광이 방금 좀 닫아봐. 야 너는 진짜 네.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어. 아, 내가 네. 그렇게 말해. 야 동물아 물 좀 사다 물 좀 갖다 줄래도 아 뭐 무슨 소리 형 내가 갖다 세워. 그러면서 갖다 주잖아 솔직히. 그냥 갖다 주지. 자 우리 서동이 자 우리 서동이 오늘을 자기를 빌어서 너한테 사랑해라고 한 번씩 사랑해. 농담. 하나 애교할게요. 하나 내려왔어. 애교 올려. 하나 둘 셋. 뿅. 아 이거보다 이게 더 귀여워. 다시 하세요. 나스가 나 아까 표정 못생기게 하셨어. 하나 둘. 네. 자 너무 멋있죠. 병관이요. 야 이거 눈빛 떨린다. 이거 굉장히 떨려. 어? 아니 이게 순서를 기다렸다. 뭐야?
애교 안 해도 된대요. 오케이 안 할게요. 그럼 병관님은 노래 짧게 하셔도. 노래? 네. 무슨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팝송. 형 또 영어 트로트. 트로트 괜찮겠다 형. 트로트. 형 밧줄로 꽁꽁 안 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나 내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아니 쭉쭉하지도 않아요. 트로트 알겠습니다. 형 그거 배터리 사람이 배터리? 그 노래가 뭐지? 야, 오케이, 아, 괴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 이거 있어야 돼. 원, 투, 쓰리, 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해, 내가 달려 빨아줘.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 배터리. 아, 잘 그렸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의 라이브. 벌써 14,000분이나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또 개무리가 언더커버도 준비했대요 오늘. 언더커버? 내가 생각하는 그건 진짜 가자. 보여드릴게요. 꺼진 숨소리 언더커버 헤이! 님 아 이거 아니죠. 왜?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포인트를 보자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숨소리 언더 야 뭐 준혁 벌써 1세트 팬 여러분들 진짜 지루하겠다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 이거 어깨 90도 뒷땡이야. 제가 아 괴물이 빨리 집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괴물이 이런 거 쓰지 마. 불쌍해. 네, 재밌는데? 여러분 괴물이가 아니라 물개 반대라서 괴물입니다. 괴물이. 아 그런 거 있어. 괴물이 너무 귀여운. 이거 괴물인 줄 알았는데. 뭐 괴물 아니에요. 괴물이. 에이스의 아, 조금은 빨리. 정신이 나간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또 찾아올게요. 오케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네. 굿나잇 여러분. 라이브 잘 자요. 안녕. 오케이 그럼 저희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셋,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굿나잇. 안녕. 어 괴물이가 꺼준대요. 아니요. 안녕.